안녕하세요. 문서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. 내일이 수능. 근데 마지막 영상을 올리는 이 대담함. 마지막에 뭘 보고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은 가설 검증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. 가설 검증하는 방법. 선생님이 이렇게 유형화했습니다. 가설 검증 자료 타당성을 볼때 독립변수, 종속변수 구분하고 제시된 자료가 가설 속 자료를 디테일하게 포함하는 경우, 유형에 관계없이 계산을 다할 수 있는 경우, 특히 이 5번 정말 중요해요. 분모분의 분자를 설정해서 분모값 확인할 수 있는지, 분자값 확인할 수 있는지, 실제 낚이지 않아야 되는, 즉 교묘하게 반복되는 표현들, 말이 낚이지 않는 거. 근데 이 가설 검증은 혼자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. 선생님이 수능 전 스카이 에듀의 제일 마지막으로 올린 강의가 바로 이 가설 검증 강의입니다.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. 아시죠? 이거 영원이어서 영원으로 구매하시면 얘다 보실 수 있어요. 제 바램은 욕심이겠죠? 제 바램은 요거 두개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6, 9월은 다 보셨을 거고 자상완상. 아, 선생님 표준석 잘하잖아. 선생님 표준석이 올해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. 이걸 따로 칠판 강의를 찍는 게 너무 부담돼가지고 질문만 좀 받고 못 올렸는데 실제 올해 표준석을 꿰뚫는 핵심 포인트 선생님이 두 가지 짚었어요. 이거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가설 검증의 핵심 포인트 6가지.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잖아, 이거. 요거를 수업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.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걸 전부 다 보시면 독립변수, 종속변수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그런 거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오답률이 높을 거예요.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예, 완벽하게 선생님이 준이 여섯 가지만 숙지하고 가세요. 그러면 시험 문제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정말 수능이 마무리가 되나 봅니다. 선생님이 아기들을 응원합니다.